아, 이제 그다음 볼 거는 이제 소나는 두 번째 신경계 해요. 신경계. 신경계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의 기본 단위. 뉴런이라고 했죠? 이러한 뉴런들이 뭉쳐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신경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의 구성을 한번 보자. 중학교 때든지 했던 부분이니까 신경계를 간략하게 한번 구성을 나눠 본다면 신경계는 크게 이제 뭘로 나눠져?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삐뚤었어. 나의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한개 정도 더 하지 뭐. 자, 신경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하고? 뭐하고? 그치.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고 또는 뭐가 있어요?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추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그만큼 중요하다, 메인이다라는 거, 말초랑 끝말자 쓰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볼로, 아니 볼로 보통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연합 뉴런으로. 연합 뉴런이 중추신경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말초신경계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중추신경계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중추신경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중추로 되어 있는데, 바로 뇌와 척수입니다. 말초신경계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뉘어져요. 뭐하고? 체성신경계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이뇌 또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을 나눠본다면 총몇 가지 부분? 다섯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먼저 뇌에는 뭐 있고? 가장 대표적인 DNA가 있죠, DNA. 대뇌 밑에는 간뇌, 그 아래 중뇌 혹은 중간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머리 뒤쪽으로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연수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더라. 말초신경계 역시 자율신경계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교감신경과 그와 반대쪽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의 구성? 신경계의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뭐에 대해서? 이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성을 한번 봐야겠지. 구성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구성되었냐? 먼저 뇌부터 보겠습니다. 뇌에는 어찌 그런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겨있죠. 이런 식으로 생겨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있는 구조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뇌의 기본 구조예요. 자, 뇌를 좀더 구체화를 시켜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시나요? 이게 이제 뇌의 기본 구성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여기가 DNA입니다, DNA. 그리고 DNA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 간뇌가 있어요, 간뇌. 간뇌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중뇌. 여기는 소뇌. 그리고 맨 아래 부분인 연수. 이렇게 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뇌와 연수 사이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뇌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교. 이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뇌교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무슨 특성이 있느냐. 먼저 보자면,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DNA에요, DNA. DNA는 대체 무슨 특성이 있느냐? 자, DNA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령. 감각령과 운동령. 그리고 연합령. 논리와 사고를 담당하는 연합 이쪽이 논리와 사고 담당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DNA를 보면은 여기 앞부분을 전두엽, 뒤를 뭐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에 두정엽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겉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NA는 이게 겉질과 속질이라는 걸로 나뉘어지는데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에 따라서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의 위치에 따라서 겉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 겉질은 물론 여기가 회색질이라고 해요. 회색질. 그 다음에 속질은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질에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한 색을 띠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DNA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우리 몸에 수의 운동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을 조절해 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골격근 있죠? 그 골격근이 여기 DNA가 컨트롤하는 근육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휴. 여기 나뉘어지더라 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질문을 DNA는 해볼 수 있지. 자 이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러한 의문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은 뭐예요? 라고 할 때 나는 대체 누구고? 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치? 이런 걸 고민하는 나, 의식적인, 의식 속에 있는 나에 대한 건 누구의 영역? DNA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 의식 속에 나는 바로 DNA의 영역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누구의 영역? DNA의 영역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건 간뇌예요. 간뇌. 자, 간뇌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얘는 뭐냐면 항상성
거절 중추입니다.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신경과 호르몬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 간뇌가 이 항상성을 다 컨트롤을 해요. 실제적으로 간뇌가 이제 신경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 그렇게 되고 간뇌 밑에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몬 가지고 항상성을 조절해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성을 조절해주더라. 그 다음에 간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중뇌가 있죠. 중뇌. 중뇌. 자, 중뇌는 뭘 하냐면 안구 운동을 조절을 해줘요. 안구 운동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다든지 뭐 밝은 쪽에선 동공이 커졌다가 어두운 쪽엔 동공이 작아지거나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누가 조절해 주는 거야? 중뇌가 조절을 해주는 거지. 또한 중뇌는 하나의 역할을 더 수행하는데 이것도 평형 감각을. 평형 감각을 조절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뇌의 역할. 다음에 이제 뒤로 갑니다. 손해로 갈게요, 손해. 자, 손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형감각이에요, 평형감각. 자, 중뇌 같은 경우는 이건 보조이고, 보조 역할이니까 평형감각을 조절해주는 게 손해의 역할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그러니까 메인. 그 다음에, 자, 얘도 근육 운동. 근육 운동 조절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보조. 대뇌를 도와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간뇌, 간뇌. 간뇌. 아니, 간뇌란다. 연수. 자, 연수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여러 가지 작용들, 그 중에서도 소화나 호흡이나 순환 등을 조절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소화, 호흡, 순환 등을 조절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소화, 호흡, 순환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1분에 숨 몇 번 쉬고 침을 몇 번 삼키고 그냥 눈을 몇 번 깜빡이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살아요? 살지 않아요?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뇌는 이미 살아가기 바빠요. 근데 대뇌에서 이런 것까지 관장을 하게 되면 어떨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간뇌, 중뇌, 손뇌, 연수 이렇게 네 부분은 뭐에 따라서 오토입니다. 오토.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항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중뇌, 연수, 그리고 이따 만나게 될 이 척수. 이 세 가지는 또 뭘 해?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인이 돼요. 우리 몸의 항상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역까지 대뇌가 신경을 쓴다면 뇌는 너무 바빠서 터져버릴 거예요. 우리 수민이 1분에 침 몇 번 삼켜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눈 몇 번 깜빡인지 한번 세봐요. 침을 몇 번 삼키고 혀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게 맞을까? 자기 전에 잠 못 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야? 잠들기 전에 내가 침을,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잠 안 옵니다. 내가 이 타이밍에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건가? 들이마셔야 되나? 막 초세고 있고요. 침을 어떻게 삼키지? 혀의 위치는 어디였지? 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 잠 다 깨버려요. 엄청 이렇게 예민해지거든. 평소에 뇌는 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업 듣느라 정신없잖아. 근데 수업을 듣는 동시에 아, 내가 이 타이밍에는 숨을 한번 내뱉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연습쯤 설명할 때 숨을 한번 들이마셔야겠다 이런 생각 하진 않죠. 자율적으로 움직여줘. 그러니까 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야,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어떤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뇌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이런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연수 같은 경우는 뭘 책임져? 소화라고 하는 건 뭐야? 음식을 먹는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 쉴 때 꼭 필요한 거잖아. 숨 쉬는 건 꼭 필요한 거. 순환, 특히 심장박동 연수가 조절하거든요. 연수 고장 나버리면 생명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수 고장 나면 생명 그냥 끝이에요.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연수의 역할입니다. 또한 연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 어디와 어디 간에, 뇌와 척수 간에, 뇌와 척수 간에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뭘 잘해? 수학적 계산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왜냐면 수학에 관련된 계산형이 이쪽 어디 좌뇌에 잘 발달해 있거든요.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 계산하는 쪽이 잘 발달해 있지. 근데 대체로 예술가들은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예술형은 오른쪽에 있거든. 우뇌에. 근데 왼손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 연속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을 조절을 하게 되더라. 됐죠? 이렇게 되고 뇌의 전체적인 특성을 하나 보자면 뇌와 척수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말초로 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신경 다발들이 쭉 뻗어 있습니다. 말초로 가는 데 있어서 그중에 뇌가 몇 쌍을 책임지냐면 신경 다발이 신경 다발 여기서 12쌍이 나와요. 좌우로 12쌍이 퍼져 있어요. 이따가 뒤에 척수도 하겠지만 척수는 총 31쌍의 신경 다발이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뻗어서 31쌍이 나가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더라 라는 거고 하나만 더 하자면 요거는 좀 하나 기억해 주세요. 식물인간과 식물인간과 뇌사에 대한 차이인데 식물인간과 뇌사의 기능의 차이. 식물인간에 뭐가 간 거냐면 대뇌가 맛이 간 거야. 대뇌가 맛이 간 거야. 식물인간이라 그래. 그럼 대뇌가 맛이 갔으니까 뭐는 이상이 없어. 나머지 부분 이상이 없겠죠. 자동적으로 체온조절도 할 수 있고요. 안구 운동도 돼. 눈을 까뒤집어서 빛을 비추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병원 같은 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눈 까뒤집고 빛 비춰보잖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안구 운동 조절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식물이가 되게 재밌는 게 음식물 같은 거 주고 물 같은 거 주잖아. 그러면 삼킵니다. 단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뿐이야. 식물이가. 다른 기능들은 숨도 자동으로 쉬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식물인간이 됐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는 떼도 혼자 숨 잘 쉴 수 있어. 뇌사는 달라. 뇌사는 어디 간 거냐면 뇌 줄기가 맛이 간 건데 뇌 줄기가 맛이 갔죠. 이 뇌 줄기는 어디냐면 저기 중뇌 뇌교 그리고 연수를 읽는 부분인데 여기가 맛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안구눈 조절이 안 돼. 빛을 비춰도 눈의 동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게다가 연수가 맛이 갔잖아.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산소호흡기 꽂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산소호흡기 떼에서 바로 보내버리는 케이스가 뇌사 상태입니다. 의식이 아예 없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호흡기를 떼면 죽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볼게요. 우리 이제 대뇌, 간뇌, 중뇌, 손뇌, 연수 뇌의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뭐의 기능에 대해서 척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야 척수 척수 자 척수는 어디냐면 그 척추이죠. 척추 척추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입니다. 척수는 척추 내부의 신경 다발을 이야기를 해요. 척추 내부의 신경 다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뇌를 그렸어요. 뇌.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있으면 척수는 어느 부분이냐? 여기 밑에 연수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뼈까지 쭉 이렇게 뻗어있네. 요 신경 다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척수라고 한다. 얘가 뭐야? 척수입니다. 척수는 중추신경계로서 여기 이제 아까 몇 개 아까 뇌에 있는 신경다발이 12쌍 있었잖아요. 척수에는 신경다발이 몇 쌍이 있느냐. 자, 신경다발이 31쌍이라고 나옵니다. 좌우로 양을 그렇게 쫙 퍼져있어. 온몸에 쫙 줄기들이 뻗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신경다발이 31쌍이 존재한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척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뇌와 말초신경계의 뇌와 말초신경계의 중간 통로 정도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뇌와 말초신경의 중간 통로로서 근데 척수는 그냥 중간 통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척수반사라고 해서 척수반사의 중추이기도 해요. 이따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척수반사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겠는데 척수 반응 중에 하나가 배뇨를 관리합니다. 배변 배뇨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변 배뇨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길가에다가 응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응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때쯤 한번 싸워볼까 하고 신호를 보냅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픕니까? 가만히 있다 갑자기 배가 아프죠. 내가 마음대로 화장실 가서 힘준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진짜 그렇게 된 사람 있으면 축복일 테지만 우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지난 시간부터 너무 더러운 얘기만 합니까?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죄만 짓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더라 하는 거지. 배변 배냐를 조절해줘요. 내가 길 가다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바지 내리고 그냥 일 보죠. 길 가다 갑자기 배 아프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 일단 두리번두리면서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을 찾죠. 찾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 뇌에선 자꾸, 대뇌는 자꾸 뭐라고 그래?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인간임을 기억해라. 라고 대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배는 어때? 인간이고 자시고 빨리 내보내라. 나는 힘들다.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참다 참다 못 참으면 이제 어떻게 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가 일어나요?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건 뭐 때문에? 척수가 그러라고 시켜서 대뇌가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뭘 이용해서 골격근을 이용해서 골격근에 힘 줘가지고 이렇게 아, 이건 가능하지만 이러고 힘 주고 이렇게 발 걷기 힘들잖아. 힘을 주면 그러다 이제 터지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되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척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대뇌 같은 경우는 겉질이 뭐였어? 회색질이었고 속질이 백색질이었죠. 근데 척수는 좀 달라요. 척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 척수는 자 겉질은 뭘로 되어있고 겉질은 백색질이에요. 그리고 속질이 뭘로 되어있냐면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이게 척수예요. 거기에다가 척수는 또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심지가 있죠. 심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척수를 보면 이게 몸의 앞쪽, 몸의 뒤쪽입니다. 이 앞쪽을 뭐라고 하냐면 전근. 뒤를 후근이라고 하는데 전근과 후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연합뇌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빨간 게 뭐냐면 감각 뉴런이에요. 이 파란 건 뭐냐면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신경의 전달을 본다면 어떻게 돼? 뒤로 들어와서 감각에서 연합을 찍고 운동으로 나가잖아요.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쪽이 전근, 등짝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오더라.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와야 되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흥분의 전달이라고 했어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흥분이 어떻게 그러면 오게 되느냐 라는 건데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쪽에다 놓고 볼까요? 원한 색깔이 사라졌어.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흥분의 전달.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자극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정말 여기다 쓸게요. 자극에 대해서 뭘 한다? 반응을 한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 의식적인 반응. 자, 이거는 누가 관여하냐면, 대뇌가 관여하는, 대뇌가 중추인 반응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대뇌가 중추가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자극이 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 이걸 누가 이제 수용기, 감각, 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이게 어디로 가? 감각 신경으로 가죠. 그럼 이게 어디로? 이제 대뇌로 가는 거야. 대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메인 누구냐면 대뇌입니다. 메인으로 대뇌가 이제 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주지. 그럼 이제 어디를 자극시켜? 근육을 자극시킵니다. 골격근을 자극시켜.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해서 뭐 한다? 반응을 하더라 라는 이런 원리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의식적인 반응이더라. 그래서 내가 멀리서 공이 날아와. 내가 방망이 들고 있어. 방망이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런 의식적인 반응이 되는지. 알겠죠? 근데 내 몸이 꼭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죠. 이건 대뇌가 중추가 아닙니다.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바로 봐. 즉각 일어나는 거. 특별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자, 첫 번째는 척수 반사가 있어요. 척수 반사. 척수 반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무릎 반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변이나 배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위급 상황에서의.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이건 어디에 포함되냐면 척수반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급히 손을 뺀다던가, 뾰족한 게 찔렸을 때 급히 이렇게 손을 뺀다던가 하는 건 척수반사입니다. 그럼 왜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가 무조건 반사로 척수에서 일어나냐면, 이거는 뭘 하게 돼? 신속하게. 신속함을 위해서 빨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뾰족한 게 찔렸어. 근데 대뇌까지 가긴 어때? 명령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찔리는 동안에 아픔을 느끼기 전에 빨리 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찔렸을 때 바로 톡 뗄 수 있어야지. 뜨거운 걸 만지고 있는데 대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신경이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는 동안 손은 뭐 돼 있어? 삼겹살 되고 있죠. 노릇노릇.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신속함을 위해서 척수에서 바로 이렇게 일단 뭐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아픔을 느끼는 건 그 다음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중뇌 반사가 있어요. 자, 중뇌 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동공의 운동이에요. 동공 크기 조절.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동공 크기 조절. 이게 바로 뭐다? 중뇌 반사.
다음은 연수반사가 있습니다. 연수반사. 연수반사는 연수가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뭐 하품. 하품이나 재채기나 기침이나 뭐 딸꾹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 연수반사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아까 자극감각기관 감각신경이 대뇌로 갔잖아요. 여기는 척수나 연수나 척수나 중뇌나 연수로 이제 들어와서 반응을 하는 게 무의식적인 반응. 알겠나요?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조건반사라는 게 있어. 조건반사. 이거는 뭐에 의해?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건 대뇌가 관여합니다. 기억이 관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 파블로브의 개. 그러니까 파블로브가 개 실험한 게 있죠.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땡땡땡 울려요. 그때마다 밥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개가 종만 울려도 어떻게 돼? 입가에 침이 보인다. 왜? 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시 종이 울립니다. 그럼 우리 수민이의 마음이 살아나고 갑자기 잠이 깨요. 왜 그래? 자동적인 효과지. 왜? 이거 끝나면 밥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경험에 대해서 대뇌가 관여하긴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영구적이진 않아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영구적이진 않아. 이게 또 다른 경험이 또 쌓이면 금세 또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토마토가 토마토 있죠. 토마토 먹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 왜냐면 그동안 오랜 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감자를 토마토랑 닮았단 말이야. 감자를 보고 이제 감자 열매가 토마토랑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자 열매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토마토는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려 있었어. 토마토를 맨 처음 먹는 사람이 토마토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먹어도 되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경험하지 않은 기존에 이제 다른 경험에 의해서 이것도 피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조건반사에 대한 일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뱀 보면 기분이 더럽죠. 뱀 보면 막 사랑스럽습니다.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할지 모르겠는데 난 뱀을 보면 되게 싫어. 왜? 오랜 기간 우리 유전자에 쌓여있는 거야. 뱀은 사람에게 좋지 않아. 설마네. 아 그래요? 난 그닥 모르겠어요. 나 용도 좋아하잖아. 용도 좋아하잖아. 차라리 파충류를 키우느니 곤충을 키우겠어. 왜냐면 난 곤충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중추신경계를 봤으니까 이게 어디로? 말초신경계로 가서 봐야겠죠. 말초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말초신경계로 가면 자, 중추신경계에서 꺼내나온 신경들의 말단 부분들로서 실제적으로 감각을 전달을 하고 반응에 대해서 명령 내린 걸 받아서 또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말초신경계죠.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뭡니까? 체성신경계입니다. 제목은 일단 한번 써줍시다. 중추신경계는 안 썼지만 말초신경 안 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말초신경계 제목은 좀 쓰고 나서 들어가야 나중에 정리할 때 덜 헷갈리겠지. 말초신경계. 첫 번째 뭐 있어? 자, 첫 번째는 체성신경계. 실제적으로 이 체성신경계를 컨트롤하는 건 누구예요? 이 대뇌가 관여합니다. 대뇌. 대뇌가 중추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뇌 명령을 받죠. 대뇌 쪽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우겨준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대체혈액이 어디 지나면 척수를 지납니다. 척수를 경유한다 되나? 척수를 경유하죠. 안 그런 것도 있어. 목 위쪽에 있는 신경 같은 경우는 바로 뒤로 바로 내려 들어가. 목 위 신경 같은 경우는 바로 대뇌로 바로 자극을 넘겨 주기도 하죠. 최상위에 이제 또 뭐 뭘 관장해? 수의 운동을 관장을 해요. 아까 그냥 골격근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체성신경계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뭘로만?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성이죠. 자율신경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교감이랑 부교감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느냐? 자, 이렇게 있었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럴 때 여기 윗부분 관장은 누가 하냐면 주로 관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디라 그랬어 아까? 중추신경계 여기 중뇌 연수 척수가 뭘 한다? 얘네 셋이 뭘 한다? 자율신경계 조절한다고 했어요. 뭐 얘기해서? 중뇌 척수 중뇌 연수 척수 얘네가 중추입니다. 얘네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양쪽 끝 이 양쪽 끝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뻗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중간 부분이 있어. 우리 그 척수와 뇌에 있는 신경 다발에서 중간 부분 여기는 뭐가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요. 교감신경이랑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뭘 하냐면 이 둘은 또 서로 뭘 하냐면 길항작용을 하고 있어요. 길항작용이 뭔지는 아까 설명해줬죠? 응? 길항작용이 뭐였어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이랑 부교감이 그럼 어떻게 길항작용을 수행을 하느냐 그걸 좀 잠깐 본다면 교감과 부교감의 길항작용 요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런 거 심장박동 심장박동이라던가 심장박동이나 아니면 호흡 심장박동, 호흡 그 다음에 동공 크기 그 다음에 뭐 소화 배뇨, 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교감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동공은 커지고 소화는 억제되고 배뇨 억제되고 땀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교감은 심장박동은 억제 호흡 억제, 동공 작아지죠. 소화 촉진, 배뇨 촉진, 땀 억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지냐면 얘는 긴장 상태. 부교감은 안정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긴장.
긴장과 안정 상태를 가끔 만들어줘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면 오줌 마렵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긴장하면 오줌 마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긴장하면은 오히려 오줌이 안 나와. 방광이 커지거든. 방광이 확장되면 오줌이 오히려 더 안 나와.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작용하는 부분이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체성신경계,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에서, 얘네들에서 어떻게 그러면 운동신경이 뻗어나가느냐. 운동신경이 뻗어나가는 모형입니다. 자, 먼저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죠. 이건 체성신경계에서 이렇게 축삭이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축삭이 뻗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수용하는 게 하나 또 더 있어.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축사에 뻗지.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뻗고, 너무 짧게 그렸는데 과장이 좀 됐네요. 미안해요. 이 정도로 짧진 않아요. 첫 번째, 얘는 뭐냐면, 얘는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이고요.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 얘는 뭐냐면 앞에가 짧잖아. 이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절, 이 부분은 신경절이라고 해. 잘려 있으니까, 시냅스 앞부분.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교감신경.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여기는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거 외울 때 교감은 두 글자고 부교감은 세 글자잖아. 그래서 짧은 거고 부교감은 세 글자라 긴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시냅스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요 교감과 부교감의 요 사이, 시냅스 사이에서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냐?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아세틸콜린. 여기도 뭐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성신경의 끝에서는 여기서 뭐 나오냐면 아세틸콜린. 부교감의 끝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그런데 교감만 좀 달라요. 교감은 뭐가 다르냐? 이 끝에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호르몬이 나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신경 전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공간이 없네. 어디다 하지? 어디다 할게요, 여기다. 여기만. 딸랑 가겠습니다. 척수 다 정리했죠? 여기만 지워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아. 이상하게 공간이 들어가는데. 정리 많이 안 했잖아. 그러지 않아? 아닌가요? 자,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신경계 이상에 의한 질환을 몇 가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신경계 이상에 의한 질환 두 가지가 있어요. 중추신경계가 마시 가는 경우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마탱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추신경계 이상인 경우 그 첫 번째 병은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익숙한 알츠하이머가 있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네? 치매라고 부르네. 어디가 맛이 가요? 어디가 맛이 가는 거야? 대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어때?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몸을 가는 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연합력이나 운동력 그리고 눈이 또 침침해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뭐다? 여기는 알츠하이머다. 근데 그러한 기능이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감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탱이 가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나 뭐 감정 기복이나 치매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치매 알츠하이머의 질환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루게릭이 아닌데 뭐였지? 아 파킨슨병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고 있어요. 파킨슨병은 어떻게 돼? 운동량이 맛이 가는 거야. 운동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도파민이 있어야 제대로 이제 근육 운동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경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전신 마비까지 까지 갈 수 있는 게 파킨슨병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가 말초 신경계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우리 영화에 나왔던 여기가 쓰면 안 되네요. 어디 거라고 있는 거야? 말초 신경계. 루게릭병이 있어요. 예전에 김명민 나왔던 영화에서도 루게릭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가 돼가. 여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그 말초신경계가 기능을 점점 안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손발에 떨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몸을 찔러도 반응이 없어. 아예 그냥 전신이 마비가 돼.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맛이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각 운동이 맛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제 손발을 약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내장을 책임지는 자율신경계 있죠. 여기까지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마비 현상이 일어나다가 기능이 저하돼서 온몸의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도 안 뛰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오는 거죠. 신경이 자극을 못 주니까. 중추신경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
받아들인 쪽도 문제, 명령을 줘도 명령을 못 받아들여요. 가는 게 루게리크. 그 뭐지? 스티븐 호킹이죠, 호킹. 아, 휠체어 타고 있는 그 똑똑한 그 아저씨. 블랙홀 이런 얘기하신 그 아저씨죠. 스티븐 호킹을 쳐보시면 아, 이 아저씨 할 거예요. 그 사. 마지막에 뭐냐면 래프 선종이에요, 래프 선종.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운동신경이 맛이 가는 거지. 운동신경이 맛이 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육 운동 조절이 안 돼. 근육 운동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래프 선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났어. <맞았어. 웃음> 자. 당황스럽다. 아, 놀랬어. 깜짝이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안, 바뀌었어. 여기가 운동신경만 맛이 가는 거고, 여기가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 둘 다 맛이 가는 거. 아, 미안해.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루게리크는 정말 미치는 게, 찌르면 아파. 찌르면 아픈데, 되게 그런 느낌 있어. 옆에서 찌르는데 아픈 건 느끼거든. 못 피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어. 얘를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해. 찔러서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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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났잖아요. 끝나서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아씨, 순간 헷갈려서 잘못 써버렸네. 미안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궁금한 거 있을 리가 없죠? 있습니까? 아니요. 예의상 하나 좀 물어봐 줘라. 다 알잖아 우리 수민이. 다 알죠?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바이바이.